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대만 예진지스잉시 진과스 박물관에서 거기다 뜨시는 광부도시락에 대한 솔직한 후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진과스 황금박물관의 지도입니다. 광부도시락을 파는 식당은 두 군데 있네. 입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여기 A식당과 B식당인데 입구에서 가까운 A식당은 편의성이 좋은 곳이고 A식당을 조금 지나 있는 B식당은 원조집으로 처음 가시는 분은 거의 여기를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처음 가시는 분은 당연히 원조집을 권하는데 그런 분들은 먼저 보이는 집은 그냥 지나치시고 더 올라가서 이곳 원조집에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락의 가격은 약 180 타이완 달러로 하나로 약 7,0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110 타이완 달러를 더 추가해서 290 달러로 이런 도시락 통에도 먹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기념품으로 가져가실 분 외에는 통의 질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계속 원조집인 B식당에 거의 다 갔었는데 A식당으로 가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일단 내부로 들어가니 식당의 테이블 개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웨이팅 줄을 오래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원수를 이야기하고 바로 180 타이완 달러를 내시면 저런 종이를 주는데 저 종이만 주고 음식을 바로 받으시면 됩니다. 원조집은 기다리는 시간이 꽤 길었는데 여기는 속도가 원조집에 비해서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왠지 광부 도시락 익스프레스 버전 같았습니다. 고기를 자르는 가위와 광부 도시락만 받아서 제일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는 특이한 게 음료를 셀프로 무한 리필로 먹을 수 있고 김치와 미역국도 따로 나와서 그냥 필요한 만큼 가져와서 먹으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스템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먼저 고기를 한 입에 들어가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있습니다. 맛부터 말씀드리면 원조집이나 이곳이나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토핑이 조금 다른 편인데 원조집은 반찬이 따로 나오지는 않고 토핑으로 김치와 마파두부 그리고 장아찌 같은 게 밥에 올려져서 나옵니다. 반면에 여기는 김치와 미역국은 따로 먹을 수 있고 토핑으로는 시금치 같은 것과 녹두나물이 올려져 있는 것이 조금 달랐습니다. 맛은 여러분들 보시는 그 상상하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보통 대만 음식이 특유의 향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진과스 광부도시락은 관광객의 취향에 맞추었는지 그런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아 아이들도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나라 돼지갈비집에 가서 양념 돼지갈비를 구워서 쌀밥에 올려 먹는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부도시락을 대만식 중국어로 쓰면 광공편당이라고 합니다. 대만도 마찬가지로 과거 일본의 지배를 받았는데 여기 진과스에도 전쟁 포로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광부도시락이라고 해서 실제로 광부로 일하시는 분이 드시는 메뉴가 이렇구나 생각하고 그래도 생각보다 메뉴가 괜찮다고 느꼈는데 내용을 더 파고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광부가 먹은 것은 아니고 이곳을 관리하는 일본 간부들이 먹는 메뉴가 바로 이 광부도시락이라고 합니다. 왠지 광부들이 먹는 것 치고는 질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광부도시락은 아니고 간부도시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별로 먹을 것이 없는 대만에서 광부도시락은 꽤 가성비도 좋고 맛도 있는 좋은 메뉴라 생각이 듭니다. 다 먹어보고 원조집과 철저히 비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맛은 솔직히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과스에 나중에 오더라도 처음 오시는 손님이 있을 때는 원조집에 가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냥 두 식당 중에 줄이 적은 곳으로 아무데나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께서 이곳 A식당에 오시면 꼭 가봐야 될 곳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식당 내부에 화장실이 있는 통로가 있는데 화장실을 지나치고 카페를 지나 문을 여시면 멋진 전망대가 나옵니다. 카페에서 굳이 커피를 드시지 않아도 전망대는 이용할 수 있으니 꼭 한번 구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 날은 비가 엄청 왔고 안개도 자욱해서 멋진 광경은 볼 수 없었지만 날씨가 좋은 날 커피 한잔 하면서 여기 앉아 디저트 타임을 즐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집의 차이점은 토핑이 조금 다르고 맛은 크게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조집은 원조라는 데 의의를 두시면 되고 반면에 A식당은 편리하고 빨리 먹을 수 있고 사이드 디쉬가 많이 나온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만 타이베이 가시면 예진지스 투어할 때 진과스 광부도시락 꼭 한번 드시길 권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